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굿뉴스. 미국 대법원은 방금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신청자가 시민권 증빙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애리조나 주 법률 조항을 복원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이제부터 주 유권자 등록 양식을 사용하는 신규 유권자는 시민권 증명이 필요합니다. 오, 시민권 증명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뉴스입니다. 베니 존스 올렸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바이든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들어오게 해놓고 지금 무슨 법안이 필요하다고 한다. I didn't need a bill. 나는 법안 필요 없었다. I closed the border. 나 그냥 국경을 닫았다. 대통령이 그냥 닫으면 되는 겁니다. 국경 수호가 대통령의 의무죠. 트럼프 얘기합니다. 해리스는 마르시스트다. 국경을 활짝 열어놓는다. 그리고 해리스 정부에서는 미국에서 석유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닫아놓을 것이고 Our country is going to bust. 이렇게 석유 생산을 미국에서 안 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이렇게 해서 기름값 올라갔습니다. 라스무센, 자, 인디펜던트. 트럼프 51, 해리스 40입니다. 라스무센 여론조사는 메인스트림 미디어나 한국 언론에서 절대 보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중도층에서는 트럼프가 엄청나게 이기고 있고요. 또 지금 RFK가 트럼프를 인돌산 다음부터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라스무센, 트럼프 49, 해리스 46. 일반 여론조사입니다. 아까 거는 중도층 조사고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요, 카멜라 해리스의 연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해리스가 왜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고 있냐. She could have done it 3.5 years ago. 3년 반 시간이 있었다. 3년 반 전에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대통령 되면 하겠다고 계속 컴플레인 한다? 미리 하지 그랬니?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게이트웨이 펀딧 보면요. 갑자기 borders are 아니라고 하다가 또 MSNBC 호스트 가요. 다시? 볼더자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해리스가요. We will pass middle class tax cut. 중산층에 세금 감면해 주겠다. 내가 대통령 되면. Why not do it now, Kamala? 왜 지금 안 해? 너 부통령이잖아. 이렇게 베니 존슨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거 지금 하면 됩니다. All talk, no action. 이걸 나토라고 하죠. No action, talk only. 이렇게 하는데 아니 3년 전 반 전에 할 수 있었던 걸 왜 안 하고 지금 와서 내가 대통령 되면 하겠다고 얘기하지? 트럼프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 가버너 뉴섬이요. 자, 민주당의 정책이 캘리포니아를 망가뜨렸다. 인정했습니다. 오, 이것도 진짜 대박이에요.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했어요. 뉴섬이. 민주당 정책이 캘리포니아를 망가뜨렸다. AF 브랑코, 칼투니스트죠. 이거 올렸습니다. 자, 민주당 세니터 크리스 머피가요. 카멜라 해리스는 국경을 철통 방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How can we not laugh at this?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냐? 이렇게 했고요. 제시 워터스가 올렸는데 팍스 앵커죠. 스피커 펠로시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펠로시한테 가서 물었어요. 카멜라가 팍스에서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물었더니 펠로시가요 대답을 안 하고 막 깔깔깔 웃더라고요. 아까 자기가 생각할 때도 어이없는 거죠. 카멜라가 어떻게 팍스에 나가서 토론을 합니까? 디베이트 팍스? 그러더니 막 깔깔깔 웃는 거예요. 해리스가 팍스에 나와서 토론을 한다고?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진짜 웃겼습니다. 지금 새로운 여론조사들 보면요. RFK 트럼프를 지지하고 난 다음에 huge shift to Trump. 트럼프 쪽으로 엄청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하이오 보세요. 트럼프 56, 해리스 4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요. 해리스 이기는 것만 언론이 자꾸 보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버지니아 보세요. 2020년에는 바이든이 14%포인트 앞섰어요. 근데 지금은 겨우 3%포인트입니다. 버지니아는 완전 블루 스테이트죠.
그래서 바이든 14였는데 해리스 3밖에 안 돼요. 케네디가 이거 올렸습니다.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거. 이거는 spiritual journey. 영적인 journey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Through deep prayer. 기도를 많이 드렸다. He prayed a lot for God. 그래서 미국의 아이들을 구원, 보호하기 위해서 spiritual thing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트럼프 이거 올렸습니다. 자, RFK 주니어를 CIA 디렉터로 앉히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지합니까? 이렇게 올렸어요. 야, CIA 디렉터 되면 진짜 엄청날 겁니다. RFK 주니어가요. 민주당은 이미 전쟁의 당, 검열의 당, 부패의 당, 거대 제약회사의 당, 빅테크의 당, 빅머니의 당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난리 났죠? 이런 말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중간에 끊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This is history. 진짜 이건 역사적인 겁니다. 역사적인 겁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진짜 충격에 빠졌죠. 민주당이 corruption, war, big money의 당이다. big pharma의 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RFK, 트럼프 행정부에서 FDA, CDC 바꿔넣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니까 CNN, ABC 이런 메인스트림 방송들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중간에 방송을 막 끊어요. 얘기하고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방송을 막 끊고 그린 화면을 막 내보내고 진짜 패닉입니다. RFK가 카멜라 해리스는 경선에서 표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제 트럼프, J.D. 벤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털시, 일론 머스크, 비벡 라마스마비, 진짜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 팀들이 출동입니다. 미국이 진짜 많이 달라질 거예요. 미국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 일입니다. RFK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리스에 대해서 민주당이 Surge of Popularity, Engineered, 만들어냈다는 거죠. 만들어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것이다. 베이스가 없는 거고 popularity를 띄워가지고 가짜로 만들어낸 해리스의 인기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2022년 4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그리고 젤렌스키에게 강요했다. 무엇을? To tear up, tear up, peace deal.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을 미리 맺어놨거든요. 근데 그것을 파기하라고 바이든이 보리스 존슨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파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침략 못했겠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보리스 존슨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가지고 젤렌스키 보고 야 평화협정 그거 파기해 라고 한 겁니다. CNN 패닉. 그래서 방송 중간에 막 끄고 스탑시키고 난리가 났었어요. CNN과 MSNBC 그리고 ABC cut away from the RFK Jr. announcement. They are panicking. 진짜 멘탈 붕괴 왔을 겁니다. 그리고 CNN에서는요. 와, RFK Jr. is spasmodic dysphonia라고 음성이 왜 좀 안 좋잖아요. 막 좀 이렇게 막 경련이 있고 떨리는 그 음성을 비웃더라고요.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미국 대통령이 외국과 결탁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런 얘기했고요. 터커 칼슨이 2023년 8월 15일에 이거 올렸었죠. RFK 주니어가 우크라이나 바이오랩 이런 데 대해서 설명한다. 그 인터뷰 했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도 인터뷰 했었고요. 그래서 RFK 주니어가 군산복합체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다. 거고요. RFK 주니어 지지율이 경합주에서 다 5.8%, 5.3, 5.0, 5.9, 4.4, 4.0 이렇습니다. It could literally swing the election. 선거 판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RFK 주니어 표는요 트럼프한테 갑니다. 해리스한테 안 갑니다. 폴리마켓에서도요
가장 최근에 또 조사를 해봤더니 51대 48로 트럼프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폴리마켓은 주구장창 해리스가 이긴다고 외쳐왔던 곳이에요. 폴리마켓.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제이슨 밀러가 올렸죠? 자, 이제 판이 바뀐다. 라는 거고요. RFK 주니어. 이렇게 올렸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인터뷰도 하나 하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가 되었는데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팔러시도 없다. 정책도 없다. It's not democracy.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It's coronation. 이거는 여왕의 대관식일 뿐이다. 선출되지 않은 후보다. 지명된 후보다. 앞으로 케네디가 CIA 디렉터가 만일 된다면 JFK 암살 파일 다 공개해버릴 겁니다. 미국 정치가요, 지금 영화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